맞습니다. 네, 오늘은 그 양념 갈비고요. 그리고 미역국이고. 나머지 반찬은 뭐 애호박전, 김치, 오이 무친 김 이렇게 했고요. 밥 이렇게 했고.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오늘은 요게 메인이니까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. 갈비. 갈비는 뜯어야지 맛있어. 고기 잡내 안 나고 맛있는데 좀 질겨요. 왜냐면 아까 너무 오래 너무 이은 뼈에서 아까 피가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오래 끓여서 맛있는데 질겨요. 맛있는데 많이 질긴다. 네, 원래 갈비 이 부분이 좀 질긴 건 맞거든요. 근데 좀더 많이 질긴. 아, 감사합니다. 손으로 먹을까? 젓가락으로 하니까 더 뜯기가 힘들어서. 손으로 먹으니까 좀 낫네요. 그래도 걔가 주냐? 맛있다. 맛있어. 쫄깃하다 못해 좀 질긴 건 있는데, 맛있어요. 미역국은 진국이야, 진국. 미역국은 최고. 미역국은 다음날에 맛있죠. 맛있어. 다행히도 간도 좀 맞고. 핏물 내긴 아까 요리할 때 한참 많이 해가지고. 또 미역도 먹고. 맛있겠다. 하여튼 먹방을 처음 보시는 분들 여기서 좀 설명드리자면 이게 이제 그냥 갈비에 양념을 제가 만들어서 한게 아니고 양념에 재워지는 갈비를 사가지고 산게 아니지. 어머니가 준 거지. 그래서 주셔가지고 한 건데. 네, 눌렁 구독 학생 받고 그렇게 해서 한 건데 당연히 이제 양념에 재워진 갈비니까 핏물을 빼고 양념을 재웠겠지 했는데 양념 갈비를 판 분이 핏물을 안 뺐나 봐. 그래갖고 핏물이 좀 나와가지고 뼈에서 나와가지고.
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제 갈비 하는 거 좀 더 끓여가지고 좀 더 끓여서 끓이다 보니까 핏물 나오니까 오래 끓여서 좀 질긴 거예요. 근데 만약에 내가 갈비만 사서 내가 양념을 재워 산다 그러면 당연히 핏물 뺐겠지. 맛있다. 너무 좋다. 그러네, 하객진 같은 그런 느낌인데. 또 이거 갈비. 근데 좀 많이 졸여가지고 좀 질기긴 한데 씹는 맛이 있네요. 맛있어. 아까 좀 냄새 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냄새가 안 나고. 잘했고. 눌렁 구동 학생이 너무 잘하고 있네요. 당이 뭐 이 소스도 잘 맞고. 아, 동그랑땡 아닌데? 이거 애호박인데? 애호박. 애호박 그 전. 동그랑땡은 어디 다 먹어서. 아, 맞다. 그리고 눌렁 구동 학생. 요즘 학생들은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뭘 못하지만은 코로나 전에 그때 학교 끝나고 이제 먹을 거 사 먹으러 갈 때 요즘 애들은 다 편의점 가더라? 맞나? 학교 앞 분식집도 이제 좀 옛말이야. 거의 편의점 많이 가더라고. 저봐, 그죠? 바로 냉 나오죠? 학교 앞 분식집 이제 막 그런 거 좀 많이 사가지고 이제 없는 것 같아. 문방구도. 근데 문방구는 이해하는 게
워낙 다이소에서 문구류도 팔기 때문에 아무래도. 근데 이제 먹거리까지, 학교 앞 분식집까지. 자, 요것도 갈비. 에스엠에이치님 하고요. 완전 오래돼가지고 막 학교 앞이라도 막 유명한 막 그런 찾아갈 수 있는 막 그런 데가 아닌 이상은 신규로 이제 점포를 내기에는 좀. 학교 앞은 이제 좀 맛있습니다. 오늘 집밥 최고지. 조금 찐 거 빼고. 바로 발굴. 조금 찐 거 빼고는 맛있어요. 고등학생이 어린 나이에도 힘줄을 안 해. 신기하네. 막 밤에 가도 막 학생들이 막 편의점에 있더라고. 편의점 24시간이니까. 맛있다. 아내들은 뭐 양파랑 이런 야채들 그리고 양념 소스에 잘 섞여가지고 그죠? 차라리 찜이 낫을. 찜처럼 돼버렸지 그냥. 그죠? 딱 그냥 딱 굽고 끝내놨는데. 근데 맛있다. 양념이 너무 맛있어. 양념이 너무 잘했어요. 괜찮아요. 좋아 나는. 아마 찜 같은 걸로 했으면은 여기 싹 밀면은 쑥 빠졌을 거야 아마. 왜냐면 물에 뿌니까 이 살이. 갈비탕들도 그냥 갈비탕. 구독하세요. 고맙고. 베스트 채널. 근데 나 어릴 때는 학교 앞에 이제 문방구가 뭐 두세 개 있었는데 문방구에서도 이제 막 먹거리 팔고 막
막 불량식품 있죠, 막 되게 저렴한 거 그런 것도 파는데 그거 말고도 막 떡볶이도 파는 데도 있었어. 아, 전혀 키고. 아, 이게 찌르겨가지고 잘 안 떨어진다. 아, 달고나도 맛있지. 근데 요즘은 달고나가 아예 그냥 뭐 사탕처럼 나와버려가지고. 이게 진짜 옛날처럼 그렇게 해먹는 사람 있나? 아, 팽수팽님. 감사합니다. 라떼는 막 아예 할머니가 앞에 연탄 난로 같은 거 놓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막 애들 해먹으라고 하나면 50원 100원 해갖고. 맛있었는데. 이제 그 앞에는 또 방방이라고 있고 막 요즘은 막 방방장이라고 막 이렇게 뭐 지하에 막 그런 거 있죠, 그죠? 옛날은 그냥 대로변에 그냥 노점상으로 공터에. 예, 이게 두께입니다, 두께. 네, 직접 만들었습니다. 아, 진짜? 초등학교 때 당구장을 가? 당구장에서 받아 주겠지? 초딩이라도? 중학생들은 가던데, 초딩도 가나? 몰랐네. 아, 네. 초등학생들 막 화장하고 막 그러더라고. 여학생들. 근데 초등학생이 당구장 가도 재미 없을 것 같은데? 초등학생들은 게임이 더 재밌지. 당구 이렇게. 어, 퇴근학생 방콕 오랜만. 아, 예, 베리바니 감사합니다. 아, 뭐야, 중학생인데 문신했다고? 야. 베리바이님, 그러게 말입니다. 저희 지역은 뽑기라, 뽑기. 왜냐면, 달고나 해갖고, 이렇게, 십자가 모양 이렇게 해갖고, 뽑기 하면 하나 더 주니까. 저는 달고나라고 뽑기. 근데 원래 먹방이 옛날에는 정말 그냥 한 끼에 딱 식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많이 먹는 걸 변했어요.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. 아, 태어났네. 감동, 감동. 아, 너무 고맙네. 내 책을 또. 하여튼 원래는 옛날에는 그냥 정말 딱 한 끼 아니 뭐 한 2인분 정도 많이 먹어요.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떤 여자분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많이 먹는 걸 엄청 뜨니까 이제 그 뒤로 막 다 많이 먹더라고. 이거 책이 내가 쓴 책. 우리 태근 학생이 소개 좀.
아, 요리 배웠어요. 요리는 정식으로 배워가지고 한양일중 자격증도 있고 조리기능사. 아, 예, 베리 바니 감사합니다. 아, 그러게요. 그렇게 많이, 근데 그렇게 많이 먹던 초창기 분들은 좀, 요즘은 좀 먹방 못 하더라고. 몸이 안 좋아지셨는지. 눌렁 구동학생. 이거 먹방 끝나고 내가 자세히 설명을 구매 방법을 먹으면서 또 화면 띄우니까 좀 그러니까 손 때문에. 두 개 남았네. 아, 생각보다 이게 별로 없었어. 몇 개 없었어. 나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. 아, 조단 하이. 아, 하이, 헬로. 하이. How are you? 물도 좀 마시고. 저는 이제 유튜브 보면서 진짜 놀랬던 게, 이게 다른 나라 식문화여서 막 좀 무시할 수는 없는 건데도 좀 놀랬던 거는, 어떤 여자분인데 한국인은 아니고 동양인이던데 개구리 먹던, 개구리를. 근데 개구리를 뭐 이렇게 막 불에 굽거나 이렇게 뭐 손질해서 이렇게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요, 그냥 개구리 모양 그대로 있는, 그걸 삶았나봐. 삶아서 그냥. 어, 나 깜짝 놀랐어, 이거 뭐. 외국인들은 이제 우리나라 산낙지 먹는 거 보고 놀란다고 하는데, 아무리 삶았다고 하더라도 개구리를. 어떻게 먹지? 그러니까요, 먹고 안 돼.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조회수는 되게 높겠죠. 근데 어우, 나 영상을 못 보겠더라고. 개구리를 좀 먹기 편하게 손질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구워서 뭐 다리를 뜯어먹거나 그러면은 뭐 모르겠는데. 맞다. 이게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좀 질겨가지고 뜯기가 좀 힘드네요. 이빨이 아파, 이빨이. 좀 질기게 돼가지고. 아, 뭐 누가 조폭이 꿈이에요? 아니, 그러니까는 아프리카를 201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. 맞다. 이제 예, 뭐 갈비 하나 먹네.
아, 고맙네. 아, 태광학생 그 추석 때 집에 있었는데 나. 대답했나? 질본에서 어디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. 아, 태광학생 질문에 대답을 좀 늦게 했네. 1일 1영상? 1일 4영상 같은데? 오늘 올라간 게 요리랑 어제 했던 요리 먹방하고, 요리 먹방하면 이제 다음날 새벽에 올리니까. 그리고 또 포아노 게임 한 거하고, 또 오늘 그 하나 올렸다. 팁 하는 거, 그 뚜껑 쉽게 따는 거, 그거랑 또 이제 그 뭐 창업 관련 공간 소개하는 영상 오늘 5개 올렸어. 5개 올렸어. 1일 1영상이 아니고 5개. 자, 이것도 이제 마지막이죠. 이거는 이게 피가 많았어. 이게 이요뼈 안에서 계속 피어나가지고 이걸 좀 오래 끓이나. 이것 때문에 지금 고기가 너무 질겨졌어. 태광학생 나왔나 보네? 아, 이런. 내 책의 첫 구매자. 첫 구매한 학생인데. 원래 이렇게까지 즐길 건 아니었는데 피가 자꾸 나와가지고 이제 오래 끓였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즐겼어요. 즐겼어요. 차라리 이거 다 발라먹을 수 있는데 배가 불러서 못 먹는 게 아니고 질겨서 이빨이 아파가지고. 잠시만요, 손 좀 닦고. 다 먹었냐 밥도? 밥 한 두 숟갈 정도 남았네. 아, 5일치 고맙네. 이렇게 급식들의 마음을 잡아야 화력이 좋다니까. 학생들이 막 그런 거 잘해줘요. 좋아요 잘 눌러주고.
내 얘기를. 나한테 검수 받아야 돼, 그러면. 책 내기 전에 검수를 받아야 돼. 은근히 막 돌려가는 내용이 어떻게? 아, 맛있다. 아, 미역국이 진짜 맛있다, 이거. 오, 너무 잘 됐어, 미역국이. 자, 먹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